네, 프로리그 2승 3패 황규석 선수와 함께 MVP의 원투펀치 테란으로 활약을 하고 있죠. 네. 네. 데뷔 자체 오래됐지만 프로리그에 대한 아직 경험이 적응이 좀 덜 된 상태라서 네. 이영환 선수를 잡아야 MVP가 충분히 라운드 플레이오프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점 때문에 저는 이제 물어봤을 때 승자측을 물어봤을 때 바로 이 건너편 안재인 선수에게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영환 선수입니다. 사실 뭐 프로리그에서 지금 그 100% 승률의 행진은 끊긴 끊겼습니다만 이영환 정도면은요. 네, 5 연승을 하다가 지금 네. 1패란 이런 상황이라서 뭐 아직까지 이영환 선수가 경기력이 흔들린다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고 네. 다만 그 패란전이 없었어요. 그렇죠. 첫 패란전을 이번 프로리그에서 하는 거라 이영환 선수가 네. 또 어떤 공격성을 이 패란전에서 녹여줄지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세트는 조중혁 선수와 이영환 선수의 테란과 적의 경기 준비 끝났다고 하네요. 폴라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1세트 조중혁 선수와 이영환 선수 경기 지금 출발합니다. 는 SK텔레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6시를 바라보겠습니다. 조중혁 선수가 그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영환 선수 3승 8시 간에 이영환 선수는 현재 12시 지역에 있고 이 맵은 홀라나이트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까봐 저는 이제 그 순위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누적을 보면은요, KT가 9승 3패. 지에너가 9승 5패, SK가 8승 5패, 삼성이 7승 6패, IM이 6승 7패, GJ가 5승 7패, MVP가 4승 8패, 프라임이 3승 10패로 지금까지 1라운드 쭉 따져보면 이러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9승 아니면 7승인데 뭐 8승도 있겠지만 삼성이 7승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꼴등 자리에 있잖아요. 그만큼 2라운드 때 경기가 얼마나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1라운드 때는 대박! 그러니까요! 2라운드 때는 쪽박이죠. 네. 네, 맞아요. 삼성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도 뭔가 좀 공격적인 성향이 짙은 두 선수라서 조중현 선수가 의료 생각이 좀 상당히 잘해요. 예. 이영환 선수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앞선 그 방정록 못지않은 그런 공격적인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자, 제가 이제 살펴보니 삼성 갤럭시칸이 2라운드 들어서 1라운드 때는요 막 그 연승, 3연승 막 이런 거 이제 2라운드 초반까지 했을 때 갑자기 KT에게 지더니만 약간 돌아가네요. 분위기가 막 확 다운됐다는 생각은 절대 안 들어요. 근데 정말 아, 그 조금의 아쉬운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네. 연패가 이어지는 이런 경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멤버에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경기력이 정말 이거 뭐야 이런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좀 그 2라운드에는 좀 운이 안 따라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이. 네. 무엇보다 신도열 선수는 꾸준히 잘해주고 있는데 강민수 선수가 1라운드만큼의 분위기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예. 그게 최소 두 명의 선수는 제 몫을 해줘야 라운드 플레이오프 그 가시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 신도열 선수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긴 좀 부족함이 있죠. 그렇죠. 오늘도 이제 저그를 세 명의 선수, 이영환 선수와 강민수 선수와 신도열 선수를 꽂아 넣은 삼성 갤럭시 간 되겠습니다. 네, 그 남규훈 선수도 약간 그 초반 출발을 좋아하는데 지금 연패 중인 이 느낌이 아, 경기력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네. 한 끗 차이로 경기를 이제 패배하면서 결국 뭐 여기까지 온 상황이라 너무 좀 아쉬워하지 말고 네. 네, 다음 라운드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MVP는 네, 언제든지 뭐 2등 또 때에 따라서는 1등 또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분명히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아, 네. 1등을 하면 정말 좋겠는데 아까 그 주의랑 구두주의 때문에 네. 좀 힘들 것 같고요. 진해우가 네. 그런 거 관리 잘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흥미 있으실 만한 또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3월 4일부터 이번 달 3월 4일부터 여기 넥슨 아라나에서 펼쳐졌던 프로리그는 더블헤더 첫 번째 경기는 무조건 3대0이었어요. IM 대 MVP 3대0, 진해우 대 SK 3대0, CJ 대 프라임 3대0, 그리고 SK 대 삼성 3대0. 즉 이렇게 해서 6회 연속 1경기 3대0인데 드디어 승부수가 깨졌습니다만 두 번째 경기에서 3대0이 나오면 어쨌든 하루에 3대0은 나온다. 그런 것도 됐네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그렇죠. 어쨌든 6회 연속 1경기 첫 번째 경기 3대0은 깨졌습니다. 네, 사실 컨트롤 좋습니다. 네. 워낙 거의 기본 시대는 컨트롤이긴 한데 이정우 선수가 보여줬던 사실 컨트롤이 너무나 예, 일품이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죠. 예, 그에 잊지 않는 컨트롤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준호. 네, 3사진까지 나오고 있는 거라
근데 앞마당 여왕이 아까 이정훈 선수처럼 많이 때려놓은 상태는 아니라서 네. 네, 잡히진 않겠네요. 3사진. 그런 것도 있죠. 연수는 본진에서 앞마당을 내려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멀기도 멀고 점막이 없으니까 네. 여왕이 올 수가 없는데 교대로. 와, 이 여왕은 참 공격적입니다. 오, 하나라도 밑에 여왕 하나 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내려오길 바라고 있는데 자, 사신이 안 모두... 내려오고 있어요. 비었어요 집. 사신이 빨개진 상태로 계속해서 사격을 하고. 이 여왕 누적 피해 좀 맞습니다. 네. 사신이 완전 말렸는데요. 네, 저글링 품에 안기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잡히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금 피해를 야,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넉다운입니다. 초반부터 빠져나가겠죠? 밑에 여왕이 있습니다만 그나마 사신이 잡았네요. 빨간 사신이 잡혔습니다. 자, 어쨌든 불필요한 피해를 입고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이영환 선수입니다. 네, 안볼 피해를 좀 받았습니다. 네. 워낙 좀 공격적인 이런 느낌도 있어서 사신이 올라왔을 때 싹 덮쳤는데 진짜 한 끗 차이로 사신들이 안 잡히면서 살아남았어요. 네. 네. 한기 정도는 잡을 줄 알고 이영환 네. 선수도 때린 건데 네. 제대로 안 됐죠. 은폐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 일벌레가 잡히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저 타이밍에 일을 하지 못하면 상당히 좀 가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기분도 나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또 영향도 조금 미칠 수도 있고요. 네, 원래 좀 그 이영환 선수는 그런 기분 나쁨을 전투력으로 승화시키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네. 한번 참네요. 네, 한번 참고 네, 한 번 더 공격을 갈 수 있는, 견제를 갈 수 있는 조중혁 선수. 네. 너무 하던 대로만 하면 조정 선수가 이제 그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올려놓고 이영환 선수 보게 되는 거니까 예, 1번을 찌는 게 낫죠. 무리하게 네. 저글링 찍었다가 허무하게 패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삼성 갤럭시 칸의 저그. 삼성 갤럭시 칸은 저그 명가라고 요즘 이제 이름이 붙었는데 1라운드 때는 13승 4패. 2라운드 때는 4승 8패. 네. 4승 8패. 패가 좀 많습니다. 네, 네. 저그를 많이 이제 기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 연습실에서는 정말 잘 풀렸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딱 들었었는데 좀 아슬아슬하게 좀 패배가 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잘될 때도 저그가, 못될 네. 때도 저그가. 거의 이제 변함없는 게 잘하고 있는 조직이 뭐 KT 토스, 네. 뭐 지네어 테란, KT 테란 이 정도고 SK텔레콤 T1의 프로토스가 좀 거의 단독으로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KT 토스한테 밀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네. 자, 그러면서 화염차가 일단은 멀티적을 네. 불을 끼얹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은폐 벤치가 날아들어갔습니다. 뭐 썩 기분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영환 선수가 지금 경기를 보니까 네. 물론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데 뭐 조정 선수가 나름 효과적인 견제를 해주고 있어요. 1벌레를 더 찍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화염차를 한 번 정도는 잡아 먹어야 여유가 생기는 거라 이영환 선수 저글링을 한 타이밍 더 찍었습니다. 20기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화염차가 네. 많이 없네요. 화염차가 숫자가 좀 있어요. 네. 나는 저글링 10마리 정도를 보여줬고 이러면 네, 벤시랑 같이 오게 되면 저 3여왕이 네, 조금 이영환 선수의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아요. 뻑뻑합니다. 네, 네. 견제가 좀 타이트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만큼 네, 조준현 선수가 잘 흔들어주고 있죠. 그렇죠. 네. 잔내를 맡고 있어요. 자, 또 들어가죠 지금 화염차가. 네,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저글링 일단 불 한번 맞고 시작하고 저글링 22기 찍었네요, 이영환 선수. 예. 지금 폭발했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22기. 예, 좀 바퀴로 막는 게 아니라 예, 끌고 있어요,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어중간해요. 바퀴 속으로 올리고 있는데 예, 발사 업그레이드까지 해주면서 예. 근데 저글링은 많고 화염차를 다 잡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조중혁 선수가 점막 밖에서 아주 네. 영리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 않습니다. 올라올 때 올라올 때 싸먹어야 되는데 나가 그게 빠져나가 싶었습니다. 예. 반응이 빨랐어요. 잡혀들지 않았어요. 살짝 가난하죠. 번설 로봇이 일벌레보다 많습니다. 요 타이밍 되면 저그가 좀 최적화를 잘 시켜주면서 제 2멀티까지 일벌레를 붙여놓는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예. 예, 화염차와 벤시 때문에 많이 괴롭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지요. 네, 네. 자 이영환 선수 내려가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테란이 무난하게 멀티를 이어가는데 저걸링을 이렇게 찍고도 별로 한 게 없다면은 이거 문제가 커질 수 있죠. 네. 바퀴 11개 찍었어요. 네. 자, 양갈래 나눴습니다. 이쪽으로 네. 한 군데 보내고 잡고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자, 위쪽에 병력 더 있습니다. 그리고 자 나와 있는 돌출 병력 잡아냅니다. 네. 살아가야죠. 자, 바퀴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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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조정혁 선수가 이것을 캐치를 못한다면 여기서 맹독 충능지 올라가면서 뭐 바링링 조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중지탑은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환 선수. 네. 예. 아, 일벌레 정말 타이트하게 운영하면서 이런 거 끌어먹고 병력 많이 찍었고 계속 찍거든요. 자, 그쪽으로 화염차가 왔고요. 급한 불을 진화합니다. 벤시를 좀 줄여줬으면 바퀴에게 바퀴에 좀 힘을 주면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예, 저 벤시의 존재가 눈에 비칠 것 같습니다. 여왕두가. 예, 벤시잡 네. 기용. 네. 먼 길을 내려오셨어요. 네, 바퀴 못 봤죠? 네. 불곰을 아예 안 찍었거든요. 네. 자, 맞습니다. 여왕도 내려오고 있어요. 정말 일단은 너무 맞습니다. 빠른 이 경로를 이용해서 빠르게 내려왔거든요. 네. 자, 뒤쪽에도 바퀴가 일부 있었고 닭거미지가 배설돼 있습니다. 네, 아마 벤시 때문에 여왕이 오는 것 같아요. 아까 뒤에 감시군주 있었는데 감시군주 네. 아까 자 바퀴로 밀어붙인 이영환 선수의 공격성 잘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방패력도 네. 안 됐고 예. 네, 싸우는 위치 또한 테란이 좋지 않았거든요. 네. 감시군주 왔고 뒤에 여왕이 있고 바퀴가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와, 여왕 지금 계속 내려옵니다. 여왕이 여기까지 오는 게 참 대단하네요. 이영환입니다. 아, 네. 네. 아, 막히게 되면 힘이 좀 빠지나요? 네, 힘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여왕을 세 개나 데려왔어요. 네. 피해가 너무 네. 거의 미진한데요, 이거는. 아, 삼성 갤럭시 간의 저그의 첫 번째 주자인 이영환 선수가 네. 원하는 만큼 데미지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네. 아, 멀티가 좀 빨랐던 테란에 비해서는 진짜 여기를 뭐 들 수 있는 정도의 견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계속 공격을 들게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계속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벤시가 아, 이 타이밍에 진짜 효자예요. 아, 지게로버. 네, 지게로버 떨어지고 공격 일관하고 있는 네. 이영환 선수긴 합니다만은 기가 여왕, 없습니다. 이영환 네. 선수. 여왕이 다 잡혀서 네. 지금 벤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전차까지 예. 지뢰는 뽑아봤자 어차피 소용없다. 바로 공성전차로 넘어가주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러면서 멀티는 지킨 상황입니다. 네, 병력 되게 많이 나오네요. 테란 네. 다시 지뢰. 네. 아, 우리 벤시 아, 눈에 가시네요, 이거. 네. 그래서 여왕을 데려온 거예요. 네. 게임을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데려온 건데 네,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일꾼 숫자는 여전히 테란이 조금 앞서고 있는 네. 양상이 되겠고요. 한 수 접네요. 다시 이제 1번 레일을 생산합니다. 네. 네, 하지만 테란이 이제 흔들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업그레이드가 문제입니다. 이영환 선수는 이제서야 공이업 찍었는데 조진혁은 공방이업이 완성이 돼요. 이러면 불곰의 숫자가 적어도 바퀴와 싸움이 됩니다, 테란은. 자, 계속 빈틈을 찾아서 후벼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한 수 접었기 때문에 예. 네, 최대한 좀 시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아, 테란이 모임 병력도 많고요. 네. 전혀 자원적인 피해를 본 그 일이 없어요. 자, 거꾸로 의료선에서 병력이 그리고 땅거미 지뢰가 일벌레의 예, 전투 본능 예. 하지만 지뢰 땅거미 지뢰 매설 일벌레 어느 쪽으로 오, 다행이네요. 위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가난한데 네. 6가스예요. 8가스를 엄두도 못 내고 있고 히달리스크 동굴을 지어주면서 예, 바드라를 넘어가려는 건데 살모서가 없으면 사실상 힘이 좀 빠지거든요. 네, 물락을 갈 여유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슬슬 한번 나가보는 척 하거든요. 지금 2업도 완성이 됐고 이런 거 뭐 휘두는 거에 대한 수비만 적절히 해주고 네, 네 한번 빠른 경로를 이용해서 뭐 전방을 제거한다든지 한번 슬슬 움직이는 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땅콩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네, 예, 살짝 보이긴 하는데 신경을 못 쓸 수밖에 없죠. 갑자기 이걸로 시간 벌어야 돼요. 이영환 선수는 네, 네. 올라가야죠. 클릭 미스 같죠. 자, 일단은 대기. 네, 네. 슬슬 한번 나갈 타이밍이라서 이때 한번 시간 벌어주면 좋죠. 네, 네. 슬슬 네. 나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흔들고 자기는 막는 예, 그렇죠. 이영환은 막는 그런 그림 만들어야 되는데 막기가 되게 자, 이쪽으로 막고 있는 양상이고요. 네, 막기가 좀 네. 어려워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있는 바퀴입니다. 네, 어택 땅일 것 같습니다, 테라는. 네, 못 막네요. 너무 많습니다. 우글우글 끓습니다. 자, 테라의 병력 우글우글 끓고 있는 가운데 대피령이 내려있는 일꾼들. 네, 그럼 본진과 앞마당에 있는 바퀴를 잠복해주면서 네. 네, 수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히드라는 맷집이 약하거든요. 네, 자, 일꾼 숫자는 저그가 다시 역전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나와있는 병력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뢰장 공격. 업그레이드도 잘 됐고 네. 병력도 워낙 많아서 게다가 공성전차까지 이렇게 있어버리면 네, 자, 공성모드 하면서 히드라는 녹죠. 예. 네, 그냥 순삭됐습니다. 네. MVP의 기세가 무섭네요. 자, 삼성 갤럭시 간의 저그의 기세가 좀 꺾인 건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이영환 선수. 네. 지지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고 있는 MVP. 와, 서성민과 박소호가 잘해주고 있는데 테란라인까지 받쳐주게 된다면 충분히 MVP는 원래 기분이 좋죠. 너무 기분이 좋죠. 신나죠. 1번 갈 네. 겁니다. 정말 백정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영환 선수를 처음부터 사신으로 뒤흔들고 있었던 조준혁 네. 선수. 어떤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찾아버렸어요, MVP가. 그렇습니다. 초반 견제부터 그랬고 원래 MVP가 이런 그 투테란 조합을 1라운드 때부터 선보였었는데 그게 네. 성공을 거두지 못했잖아요. 와, 팀도 잘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 투테란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와, 이러면 MVP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문제는 MVP는